오빈나 씨,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정말 강아준 씨랑 사귀는 건가요? 설마 그럴 리가 없죠.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데, 그게 뭘까? 내가 하준 씨랑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군요. 나한테 할말 있다고 한건 그냥 핑계고, 마음에도 없는 사과까지 했던 건 순전히 하준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한 연기였고요. 이제 제법 머리가 돌아가네? 내가 너 따위한테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겠니? 너 따위? 그래! 감히 너 따위가 강아준 씨 옆에서 살살거리는 거확 쥐어 뜯어놓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어. 너내 경고 무시하고 까부는데 조심해. 언제 확실히 짓밟아 줄 테니까. 내가 하준 씨랑 진짜로 사귀는지 궁금하다고 했나요? 네, 맞아요. 그렇게 됐네요. 그쪽이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만 않았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, 우리 사겨요. 뭐라고? 나 때문에 홧김에 사귄다 이거야? 그렇다고 봐야겠네요. 거짓말하지 마!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? 그래, 어디 맘대로 짓거려 봐. 어차피 하준 씨랑 네가 사귄다고 떠들어 봤자 웃음거리만 될게 뻔하니까. 그래도 하준 씨 약혼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라 내가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가증스럽게 나오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. 오늘 밥잘 먹었어요. 그쪽이 사는 거 맞죠? 쟤 저런 건 아는 거야? 오빈나, 의외로 영악한 구석이 있네? 좋아, 오빈나.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보자.